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해놓은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약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마일리지를 소멸키 시작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공정위가 항공사의 마일리지 약관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대한 소멸 시효를 최대 10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공정위에 서면 질의했는데요. 공정위는 이에 대해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관련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놓고 아무 이유나 설명도 없이 소비자들에게 기한이 다 끝났으니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 등을 약관에 넣지 않은 것을 두고 법에 대한 그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공정위는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관련 연구 영역 결과를 참고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복합 결제로 항공권을 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죠.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이 항공권을 사도록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 여건이 제한적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 편익을 높이려는 조치로 보이는데요.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